1번 어떤 회로의 전압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를 가했더니 전류는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파이가 흘렀다. 이때 회로에 유입되는 평균 전력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균 전력, 그러니까 실오치 전력이라는 거죠. 실오치 전력은 Vi의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실오치죠. 거긴 최대치니까 루트 2 나누고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세타에 해당하는 게 벌어진 각인데요. 이게 파이네요. 파이. 그래서 답은 2분의 1의 Vm, Im의 코사인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2번 VAR. 무엇의 단위입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피상전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송전 선로에 축적된 전력이 무효전력이고요. 수용가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유효전력이다. 그래서 피상전력을 S라고도 많이 쓰고요. Q라고도 많이 쓰고요. P라고도 많이 써요. 또는 PA라고도 쓰고요. PR이라고도 쓰고요. 여기는 P라고도 써요.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 요거는 VAR. 요거는 와트. 그래서 정답은 무효전력이다. 3번 3번 자, 어떤 회로의 전압과 전류가 각각 전압은 100 루트 2 사인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전류는 루트 8 사인 377t 6분의 파이. 자, 소비 전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P는 VI의 코사인 세타니까 자, 요거는 최대치지.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눠야지 실오치.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눠야지 실오치. 그다음에 코사인 자, 요거와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상이 좀 다르지. 상이 좀 다르다. 요거는 이제 초분은 요거는 30도. 요거는 60도. 그죠? 그럼 30도하고 60도 상차가 30도지? 30도는 6분의 파이가 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선 거 상차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6분의 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정리하면은, 여기는, 코사인 30이잖아.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해서 정리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100 루트 3이 나와요.
4번. 어떤 회로에, 어느 회로에 전압과 전류의 시도값이 각각 50V, 10A이고 역률이 0.8이면 소비 전력은 보너스지. VI의 코사인 세타인데 50 곱하기 10 곱하기 0.8 답은 400W다. 응? 5번, R40, L80mm 코일이 있다. 이 코일에 100V, 60Hz의 전압을 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은?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냐? 그러면은 이제 초보는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봐. 응? R,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자. 자, 이거는 소비되는 전력은 이거는 에너지 저장 소자고 이거는 에너지 소비 소자다.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서 소비되는 거는 I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지? 근데 I는 어떻게 돼야 돼? I는 요거 Z분의 V지 응? 자, Z 아까 했지? 뭐야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가능해요? 다시 하자. 이게 뭐라고요? 에너지 소비소자, 에너지 저장소자, 소비전력.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I는 Z분의 V인데 Z는 이거지. 그리고 R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정리하면 되겠네. 자, R은 얼마예요? 40. 자, 오메가는 2파이 F지.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60. 요거는 이제 앞으로 377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L은 80에 10에 마이너스 3승의 제곱.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예요? 100의 제곱.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 간단히 처리가 되지. 그리고 R. 자, R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40이다. 다시 하자. 여기 걸리는 전압은 100. 요 R은 40. 오메가 L은 요거의 제곱. 돼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은 160. 됐죠? 소비. 그래서 6번은 저항 R과 리액턴스 X 직렬회로의 전압 V 가해졌을 때 소비 전력은 자, 어떻게 될까요? I 제곱에 R. 요거는 R의 제곱에 요거. V의 제곱에 R. 자, 그래서 루트를 벗기니까 R의 제곱에 X의 제곱. 이거 루트 벗겨지잖아. 돼요? 그 다음에 V 제곱에 R. 정답은 3번이다. 응? 3번이 정답이 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뭐 그런 내용들이죠. 뭐 다. 그래서 그 해설도 초보 배려 차원에서 다 넣어놨으니까 뭐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7번. 저항 R3옴, 유도성 리액턴스 4옴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100루트2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다. 이 회로에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P는 자연스럽게 R의 제곱, X의 제곱, V의 제곱에 R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자 3, 4, 5네요. 이거 딱 보고서는 아 얘는 3, 4, 5 동그라미가 없으면은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100의 제곱에 R은 얼마예요? 3.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9, 16, 25, 6, 4, 12, 1200, 1.2kW. 정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되겠네. 이거 한 문제 잘 나오는 식이네요. 외우자. 그래서 소비 전력은, 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